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이입니다. 머리 반으로 나눠줄게요. 손으로 빗질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준비해 주시면 돼요. 머리끈 그대로 묶어주면서 반만 빼줄게요. 반 빼주는 크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사이에 손가락 넣어서 그대로 머리 잡아서 빼주시면 돼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끝머리 최대한 짧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묶어도 예쁜데 가운데 저는 모양 더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공간 사이에 그대로 밑에서 위로 빼서 모양 더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핀으로 모양 더 만들어 주시면 예쁜데 저는 이때 그냥 했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실핀으로 모양 만드는 거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반묶음 해보세요.